하나, 둘, 셋. 아, 짱어탕이에요. 아침부터 장어탕 드시기엔 살짝 무겁지 않으세요? 안 무거워요. 아니, 농사꾼들 얼마나 힘든데. 와, 진짜 푸른 삶이셨네요. 이제 다 걸러졌어요. 이렇게. 이 가을 시래기 말렸다가 삶은 거예요. 장어탕에는 시래기가 들어가야 맛있잖아요. 초된장을 조금 넣을 거예요. 초된장이 뭐예요, 어머니? 된장 있잖아요. 된장에다가 복분자 식초하고 유청 저기 된장하고 버물러 놓고 모든 양념에 이렇게 활용을 해요. 너무 진덤진덤하죠? 진덤. 아, 진하다고. 무슨 말이죠? 아. 아, 진덤이 진하다는 뜻이에요. 아, 예, 예. 아, 미안해요. 사투리 써서. 아우, 맛있겠는데요? 국물이 진하네요, 진짜. 다음 메뉴는 뭐예요? 콩나물 잡채야. 새콤달콤하게 장어탕하고 궁합이 잘 맞아요. 아, 당면 대신에 콩나물을 넣어요. 상큼하겠어요. 당면이 안 들어가요? 아, 당면 안 들어가요. 오, 당면이 왜 안 들어가요? 김치처럼 새콤달콤하게 야채를 해서 무치는 거예요. 근데 옛날부터 엄마들이 이게 콩나물 잡채, 콩나물 잡채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콩나물 잡채로 이렇게 부르죠. 무생채 같기도 하고. 보기만 해도 힘이 솟는 아침 밥상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어, 언니! 어, 어서 오세요! 그 옆에 계신 분 누구세요? 아, 옆에 사는 언니인데 전 식초하고 할 때 많이 도와주신 언니예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지금 더위에 저도 일하다가 아침 쉴 겸 해서 왔는데 제가 먹을 복이 있었네요. 아, 오늘 또 웬 장어탕? 언니, 귀한 것을. 언니 간 좀 한번 봐봐 일단. 음식은 나눠 먹을수록 더 맛있는 법이죠. 정다운 이웃과 함께 먹는 장어탕은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국물도 진하고. 어머님, 장어탕 맛은 어떠세요? 장어탕이요? 아, 나보고 물어보면 내가 했으니까 다 맛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맛있어, 깔끔하고. 당면이 빠진 콩나물 잡채의 맛도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콩나물도 그 새콤새콤 이렇게 달콤새콤 되게 맛있네, 아삭이고. 정성이 담긴 음식은 최고의 보양식이죠. 몇 날 며칠 힘들었는데 일만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정말 맛있게. 언니 다행이다. 말복에는 내가 할게요. 알았어. 장어하고 식초만 가져와. 알았어, 언니.